아, 이게 뭐야? 어떻게 아, 너무하네. 일단 지현수 씨, 나는 새색시가 아니라 과부의 인생을 살았다. 와, 무슨 소리야? 조현기 씨, 나는 네. 결혼을 포기한 인생을 살다가 남편을 만났다. 왜 나 인생 부자 같아요? 이야, 진짜 결심했어 하고 나눠지는 딱 그거 같네요. 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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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지마담님. 예, 지마담님. 아, 예. 네. 제가 결혼하고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벌써 오시는 건가? 목이 메어서요. 한 2, 3년을 정말 지독하게 외롭게 살았거든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 뭐,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이제 떠나가게 됐던 계기가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컴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음악방송에서 자기가 어떤 사인을 보낼 테니까 꼭 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아이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중요한 신차 발표회가 중국에서 있었어요. 오, 그래서 예. 매니저가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는 스케줄이니까 준비해라고 했을 때 제가 아 이거를 저희는 대체가 안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주말에 못 갈 것 같다 했더니 왜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언니 제가 사실은 금요일날 뮤직뱅크를 봐야 돼서요. 너무 솔직하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저기 토요일은 음악 중심 보고 일요일은 인기가요 봐야 돼.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저한테 연수야 너 혹시 다이어트 약 먹니? 그 오래 먹으면 미친다던데. 너 혹시 그 약 먹니? 그래서 제가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꼭 봐야 돼서요. 그랬더니 매니저 언니가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이제 저희는 에이전시랑 같이 일을 하니까 네. 소문이 쫙 나잖아요. 쫙 났죠. 그래. 중요들 사이에서 음악방송 도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 그럴 수 있어. 아니 잘 나가는 레신보들이 아이돌. 아이돌 도라이. 네, 그때는 말도 못하고 그냥 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혼을 막상 하고 나서 주변 분들은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이 저희 신랑이 해외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밥이나 한 끼 사줄 테니까 나와. 그래서 가면 거의 다 신랑의 지인분들이다 보니까 일라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떠나라. 이제 그러다가 일라이가 너 때문에 돈을 못 벌면 어떡하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네가 떠나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제가 거의 사람을 안 만나고 이제 계속 있었어요. 어이구. 네, 제가 이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다가 오로지 그냥 기다리는 거는 신랑이었는데 신랑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고 딱 1주년 때 몇 번을 같이 있었는지 달력에 체크를 했더니 75일밖에 한국에 없었던 거예요. 365일 동안? 네네. 근데 그 75일도 다른 해외 나라를 바꿀 때 짐을 챙기러 오는 수준? 아니면 이제 회식 가야 되니까 저하고는 거의 못 보내는 거죠. 덕수궁방이네. 내 나이 같으면 참 좋은 기회. 내 나이 같으면 참 좋은 기회. 안 나간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나는 계속 이렇게 떨어져 살고 일만 하면서 착감 내려고 내가 사는 건가?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희가 좀 싸고 좋은 차를 보러 갔다가 하던 시간 사이에 슈퍼카를 계약한 거예요. 보험금이 나이가 그때 어릴 때니까 1200이었거든요. 그 매달 리스비가 460 정도였어요. 이제 벌어놨던 돈도 다 계속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이게 누구 위한 결혼인지 내가 그래 회식가 있는 시간은 있지만 나랑 있는 시간은 없다면 내가 그 좋아하는 차를 끌고 나가야겠다 이러고선 제가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 차를 끌고 그 문제의 차를 끌고 갔는데 일라이가 좋아하는? 네. 거기 그 건물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 차 어디 온 거냐고. 그러니까 신랑이 회식 중에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 차를 가져간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현수 씨는 안 됐고요? 네. 차만 가져간 거예요. 차만 싹 가져갔길래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나를 데리러 와라.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차에서 내리라고 잠깐 내려봐. 내렸어요. 그 백미러를 제가 발로 차가지고 그냥 부러뜨린 거예요. 대박. 지현수 씨가? 네, 그때는 너무 이제 화가 나 있고 아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랑 살면서 얼굴도 못 보지 일은 계속 해야 되지 아 나 진짜 뭐지? 친구들은
나한테 또라이라고 그러지? 아, 나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는 되게 멘붕에 빠졌었어요. 한 2년 전. 멋있다. 신앙을 보통 때 신앙을 차는데. 진짜 좋은 차라서 꽤 나가는데도. 네. 그 보험처리 했는데도 그게 진짜. 정품으로 또 해야 되니까. 네. 그 돈도 또 제가 그냥 다 모으고. 괜히 찼어. 자기가 차고 자기가 내고. 신앙을 찼으면 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애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그냥 과부처럼 혼자. 근데 어떻게 아이는 태어나네요. 네, 어떻게 아이는 태어나네요. 저는 죄송해요. 실심을 실심을. 그래서 박수를 쳐야 되나 인생 꼬인 얘기. 그래도 끝이 끝났으니까. 예예예. 신혼인데 독수공방. 불행한 얘기 뒤에 행복한 얘기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조향기 마담님의 얘기. 저는 이제 우리 김영옥 선배님을 항상 만나 뵙게 되면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요. 네? 같이 활동도 같이 하시고 하셔서. 근데 이제 얌전하고 네.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희 삶은 이제 일단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사실 그전에는 20살 때 슈퍼모델로 데뷔해서 걱정 하나 없이 일도 뭐 잘 되고 일을 좀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활동을 하시면서 암이 딱 걸리시고 7년 동안을 그냥 투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배우셨죠. 그 당시에, 네. 많이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돈도 정말 수술할 때마다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집이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가 정말 이제 가장이 된 거잖아요. 왜냐면 엄마, 대학생 여동생, 또 저랑 12살 차이 나는 막내 남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형 연예인으로 싹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이렇게 가족을 케어하면서 결혼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케어하면서 난 이렇게 늙어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위의 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언니 결혼하면 좋아? 어, 좋아. 정말? 어. 밤 되면 어쨌든 기어 들어와. 뭐 이런 얘기. 어떡해. 주위에서 하도 살아봐라. 입니다.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나는 그냥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제 정말 초월한 절친 친구 하나가 안쓰러웠는지 그냥 친한 오빠랑 밥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밥 한번 먹어. 아 됐어 안 해. 그랬더니 밥만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이제 지금의 신랑입니다. 신랑인데 그냥 한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저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느꼈어요. 이제 신랑이 빼꼼히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는데 순간 맨 처음 열받아가지고 뭐야? 딱 봤는데 약간 문이 열리네. 정말? 저런 약간 그 느낌이 어?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약간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우리 신랑을 만나고 나서 완전 180도 바꿔놨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좀 그래도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선물처럼 온 저희 신랑인데 좀 친정 걱정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약간 이제 여동생은 시집을 갔지만 이제 남동생 엄마도 있어서 항상 친정 걱정을 하면 왜 걱정을 해? 내가 있잖아.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신랑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빠? 아빠 같아. 때로는 약간 아빠 같은 약간 아빠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딸한테는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주는 정말 좋은 아빠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 주위에 아직 결혼 안 한 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다녀요. 결혼은 절대 그러니까 불행한 게 아니다. 대신 너네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다. 다 옛날에 그 생각 있잖아요. 다 결혼 살아봤자 생각은 정말 아니다. 좋은 사람 꼭 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 야, 너무, 얼마나 좋은 거야.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까 저 딱 보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여기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가기 전보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이 얘기를 저는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딱 보고 어머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얼굴이 좋아졌다 이 얘기가 약간 진짜 뭐 예뻐졌다가 아니라 제가 너무 편안해 행복해서.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반대로 야. 얘기하면 여자 일라이예요. 여자 일라이예요.
잠깐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9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정말 다 그랬어요. 아유, 1년? 1년 지나봐. 그리고 아직도 안 싸우는, 아직도 저희 사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들 믿지를 못해요. 아유, 애기 낳아봐. 애 낳으면 싸울 거야. 근데 애 낳았는데도 또 싸움이 없고 약간 정말. 매일 만나는데? 네. 근데 저는 조향기 씨 실물을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의사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향기 씨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맑고 행복해 보여서 다른 분이 한 번도 안 쌌다 그러면 제가 안 믿을 텐데 향기 씨 말은 제가 믿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연수 마담이 우리 지연수 마담이 머리 어떤데? 아 진단을 내려주세요. 사실 연수 씨하고 일라이 씨는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우리 한 2년 전에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연수 씨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여성 편을 들고 싶은데 철없기는 일라이나 연수 씨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네. 너무 미안해요. 제가 철없는 걸로. 연기 생활은 30년이라 그러지만 관장은 제가 훨씬 많이 보거든요. 저는 아예 관상을 봐요. SM 관상을 보면 부부싸움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쌤, 저희 부부싸움 하게 하는 그 원흉이 누군데요? 누군 나는 알 수가 없죠. 네. 아, 누구예요? 누구예요? 있어요? 저기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우리 마담님들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꼬였다? 아니면 폈다?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나는 지금 향기 씨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무슨 결혼을 해서 꽝을 뽑았다, 뭐 오마케를 뽑았다 이런 차원이 나의 기준에서 내가 꽝이기 때문에 꽝을 뽑았어. 꽝으로 뽑았다고 내가 말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나이 많이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느낀 거지. 그전에는 맨날 왜 저 남자는 저렇게 할까? 왜 저 남자는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저런 짓을 할까? 한번 불평만 했다고 마음속에. 근데 어느 겨울서부터는 나는 과연 저 남자가 원하는 여자였었나. 그래. 반성하면서 괜히 지금 이제 좋은 척하고 얘기하는데 비기 싫은 거는 아주 그냥 말할 수가 없어. 비기 싫은 거는 아주 그냥 말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여기 지연수 씨 보고 얘를 들은 게 여기 지금 젊으시니까 아직 모를 거야.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지금 이만하면 아 일하러 그렇게 다니는데 74일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냐. 이제 애기 있으니까 더 좋겠다. 애기만 데리고 놀아. 없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냥 많이 들나가주시오. 예. 네. 선생님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새벽에도 나가시고 밤에도 나가시고 또 대사도 외우셔야 되고 정말 풀가동이신데 근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면 놀자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당신 뭐 이렇게 씻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고 그다음 나갈 준비하시다 보면 어떻게 좀 들어오신 거 확인했으니까 주무시겠지 싶어서 그러면은 다 끝나고 오셔서 이제 자야지 할 때까지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유 사랑은 무슨 안방이야. 여긴 뭐 내 인생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얘 이쪽 신랑은요. 아니 밥 한 번도 안 해주고요 얘요. 얘 아침에 밥 당신 다 차려 먹고 나오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게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이익 난 결혼을 한 줄 알아요. 남편은 실제 남편보다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고 저는 실제 저보다 굉장히 과소평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다 네 신랑이 나서 너를 이렇게 덮어 싸는 거다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표현을 안 해요. 속이 깊어요.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직원분들 다 남편 칭찬하시던데. 하여튼 제가 나아요. 아니 우리 여행수 마담님은 결혼 후에 인생이 피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꼬였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꼬이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이 기자였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의사보다도 급여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좋았어요. 이게 결혼을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렇게 좀 승진도 하고 뭔가 높아질 거라 해서 열심히 내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6, 7년이 되니까 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엄청 어린 나이에 논술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을 놓았는데 2년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고. 저는 남편이 눈을 막 반짝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외주 제작사를 하겠다고 현당 1억 1천을 들여가지고요. 의학 프로그램을 아틀라스라고 만든 거예요. 무슨 최신 기법 매핑해서 제가 자고 일어나니 사무실에 직원이 10명, 자고 일어나니 20명, 자고 일어나니 30명, 마지막에 40명까지 네팅을 해가지고 매주 돌린다고. 네, 그래서 세 편을 찍었더니 5억이 나갔잖아요. 근데 네, 저기 방송국에서 받은 건 편당 4,500으로 1억 3,500 받아서 이제 집 조그만 아파트 하나 날라갔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오프라인은 또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인터넷 U00튜브 의학 전문 채널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아, 모르는데 비밀리에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하더니 아 여보, 역시 나는 돈 버는 일보다는 나라 국가에 봉사하는 공익적인 일이 좋다고.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아요. 그냥 나라 국가에 봉사하는 공익적인 일을 해요. 근데 이거는 홍기자가 부럽겠어요. 직업을 몇 번을 바꾸면서 그래도 다 스포트가 되니까 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으면 부인이 다 갚아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본 결과 다 갚아주잖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네. 인생이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꼬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리막했죠. 꼬였어요. 지연수보다 훨씬 불쌍해요. 네, 꼬였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랬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좋아하고요. 남편이 돈을 안 번 건 아니에요. 강의에서 많이 벌었는데 번 것보다 더 많이 썼을 뿐이에요. 아니 그러면 돈에 관련된 건 그렇다 치고 약간 그러면 지금 약간 마음적으로 위로 이런 거는 다 잘해주셔서 그럼요. 풀린 건가요? 제가 왜 25년 동안 살았겠어요? 그럼 갑상선 그 암 얘기는 뭔가요? 아, 갑상선 암요? 벌써 한 15, 6년이 됐나 봐요. 제가 갑상선에 더 됐구나. 17년 전에 갑자기 혹이 불룩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암인지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죠. 제법 컸고요. 그리고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내일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7, 8살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리고는 이제 내일 조직 검사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 남편이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새벽 1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아시죠? 1시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2시, 3시가 넘어가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딱 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술을 마셔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그 깔깔대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술 때문에 남편이 이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고 그 결혼 반지 잃어버린 걸 목걸이를 빼서 또 해줬던 있는데 또 잃어버리고 그래도 제가 별로 화가 안 났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전화기를 끊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불이 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는 뭐로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 빼라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화가 나면 자거든요. 자러 들어갔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더니 남편이 이렇게 A4 용지에 너무나 감동적인 글을 이렇게 써서 미안하다는 글을 이렇게 쓰고요. 빼놨던 반지를 이렇게 들고 어디로 도망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자고 일어나고 남편이 사랑한다 통통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남편도 글을 엄청 잘 쓰거든요. 눈설이 오시니까. 네, 글을 읽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확 풀려서 조금 이큰자자인데요. 진짜 너무 좋은 성격이시다. 여자는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여 에스터 씨가 그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오기 엄마는 얼마나 뒤끝이 강렬하시냐면요. 전날 무슨 일이 있으셨잖아요.
같이 방송국에 계셨었어요. 바깥 어른이. 그래, 예.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방송국까지 같이 출근을 하시고 촬영이 있으시니까 내려드리는데 차에서 내리시고 바깥 어른 차를 주차장을 세우러 가시는데요. 그 안에서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차에서 내리시면서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내리면서 예인 나쁜 X야.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리고. 아이, 그리고 이거는 아이, 방송국으로 귀여워. 모르고 말씀하시면 귀여워. 아니야. 뭐 이렇게 모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고 사실은 하루 아침에 아침에 나오면서부터 궁얼궁얼 막 화를 내는 거야. 그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딸아이 때문에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와서 있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긴 잠도 못 자고 귀찮으니까 좀 가라 그래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차에서. 그러면서 걔가 내 자식만 대우, 당신도 자식이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데리고 와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라 그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내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냥 둘이 팍 부딪혀서 나한테 죽어버렸어. 막 이럴 정도로 싸웠어. 그 한강 대교를 이렇게 마포 대교를 건너서 다 왔는데 MBC까지 왔는데 딱 내리면서 순하게 이렇게 보고선 너는 나쁜 최고다. 그랬더니 이걸 닫았는데 오, 대박. 나는 얼마나 이제 그려놓고 이제 그 뒤꼭지가 저기 한데 아, 저게 뭐 저거 그러더니 그냥 가지고 와서 어떻게 내려 방금 사람 천지인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